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 검찰은 뉴스프로라는 한 외신 번역 매체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프로는 일본 산케이 신문이 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 기사를 번역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인터넷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과의 회의에 카카오톡과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가 참석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난주 SNS상에서는 감시가 안 되는 외국산 앱을 사용하겠다는 움직임까지 일어났습니다. 박경현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며칠간 정부가 카카오톡 등 인터넷 메신저를 감시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SNS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정부의 검열을 피할 수 있다며 이름도 생소한 텔레그램이라는 외국 프로그램을 앞다퉈 설치하는 바람에 다운로드 순위가 급등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봐가면서 막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냐 자유 억압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이제. 속에 있는 얘기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친구랑 카톡이란 게 친구랑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정부에서 감시하면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정부가 메신저를 감시하고 검열한다는 소문, 과연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직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다음 날 검찰은 유관기관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이란 제목의 회의엔 카카오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포털사가 참여했습니다. 검찰은 회의 직후 인터넷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는 등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막상 업체 측은 검찰이 민간 기업들과 새로 무슨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건 없죠. 통상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거고 특별히 새삼스럽게 협력을 더 하기로 한 건 아니에요. 업체 관계자들은 특히 검찰이 카톡 등의 인터넷 메신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검찰의 발표 때문에 소비자들이 겁을 먹고 외국 메신저 서비스로 옮기는 현상이 지속되면 국내 인터넷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거야말로 빨리 바로잡아야 할 허위사실인데 국내 사업자 다 죽고 텔레그램으로 가면 좋은가요? 오해라고는 하지만 가능하지도 않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수사 전담팀을 설치하고 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이용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텔레그램 같은 외국 메신저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거기에 가입하는 이용자들도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운 거죠. 여론이 불리해지자 검찰도 한 발 빼는 모습입니다. 카톡 등의 인터넷 메신저를 정부가 감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언론에 흘리면서도 막상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면 거부합니다. 이거는 중앙지검의 현재 전담 수사팀이 구성돼 있어서 중앙지검 쪽에 문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하거든요. 만약 내용 구체적으로 들으시면 저희 출입 기자분 통해서 들으시거나.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뭐 영장도 필요하고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불안하고 이런가요? 그래도 싫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그렇게 하나하나 감시 안 할 거면서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엄청난 위축 효과가 있죠. 밥은 꼭 먹어야 되는 거고 돈을 벌어야 살 수 있고 그렇지만 말을 하는 거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어찌됐든 기소나 수사를 당하게 되면 우선 말할 자유부터 포기를 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불안은 지난 19일 검찰이 뉴스프로라는 한 외신 번역 전문 매체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대책회의가 있은 지 딱 하루 만이었습니다. 번역하는 게 그렇게 죄가 되느냐.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번역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길래 상당히 저도 충격을 받았죠.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테리 관련 기사를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을 조사한 데 이어 이 기사를 번역해서 국내에 소개한 번역 매체까지 검찰의 수사가 확대된 것입니다. 뉴스프로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외신 기사를 꾸준히 번역 게재해왔습니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전 씨는 정부가 눈엣가시 같은 뉴스프로를 이참에 손보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중간중간 입맛에 맞는 것 부분하고 그 어떤 부분은 삭제하고 이런데 이 뉴스프로 쪽에서는 전문을 번역하는 해가지고 기사 올리는 거는 엄청난 차이죠. 조금은 괘씸죄가 많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또 혹시라도 또 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번역하는 사람이 쫄게 되죠. 번역도 못 하느냐. 검찰의 이러한 수사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검찰의 이런 움직임이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 나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부나 권력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는 사회. 박근혜 정권이 정말 목표로 삼는 것은 어쩌면 그것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쪽을 처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보다는 흔히 말하는 칠링 이펙트, 그러니까 위축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다시는 또 그런 보도를 못하게 하거나 또는 다른 언론들이 저기가 힘들어지네. 그럼 우리가 저런 보도를 또 하면 우리도 힘들어지겠지. 그래서 스스로 자제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더 큰 거죠.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